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촬영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면 오늘 영상은 저랑 지그재그랑 정말 열심히 준비한 컨텐츠거든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신상 중에 제 의견이 잔뜩 담겨서 제작된 아이템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 설레잖아요. 이렇게 예쁜 꽃들도 촬영에 쓰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가는 날이 장마이라고 비가 옵니다. 굉장히 흐려요. 찍으면서 조금은 맑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소개를 살짝 해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지그재그에서만 15%가 할인이 되고 8,000원 추가 쿠폰팩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마 조금이라도 통장을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는 지그재그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획 좀 놓치면 너무 아쉬워요. 그쵸?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코디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시즌에 꽂혀있는 화이트 무드의 내추럴하면서도 걸리시한 느낌의 셋업인데요. 제가 이런 무드의 아이템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 프로빈비기님 너무 제 취향으로 잘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셋업이기는 하지만 각각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거든요. 헌칭 디테일만으로 충분히 포인트가 주기 좋은 디자인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얼굴 라인이 예뻐 보이는 이 스퀘어네.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테일이잖아요. 그리고 셋업 스커트 말고 평소에도 잘 입는 하의랑 매치해도 시원한 느낌으로 잘 입을 것 같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키장에 입기에도 너무 길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예뻐서 개인적으로는 다들 하나씩 꼭 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인데 이렇게 셋업으로 보면 러블리한 무드고 되게 차려입은 느낌이 나는데 개별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이랑 스타일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본템이에요. 전체 무드랑 정말 잘 어울려 보이는 이 라탄 샌들이랑 6cm 굽이 있는 샌들을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이 샌들 같은 경우에는 셔링 포인트가 되게 사랑스러워서 같이 매치를 했는데 확실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높이감이 좀 있어서 다리 라인도 되게 예쁘게 정리가 되고 홍콩 구두는 저도 이번 기획 전 하면서 처음 착용을 해봤는데 가죽들이 전반적으로 유연해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별로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 제품도 지그재그 단독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번 기획 전 정말 탄탄하니까 빨리 장바구니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여행지 느낌 잔뜩 내보려고 준비를 해본 이 라탄 샌들은 높이감이 플랫한데 또 쿠션감이 있어서 발이 되게 편해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정말 좋거든요. 뭐 여행지에 가볍게 들고 다니는 기본템으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디는 휴양지 룩의 정석인 느낌으로 해변가에서 꼭 입어주고 싶은 룩이고 또 이번 여름에 꼭 입고 싶던 코디인데 입어보고 너무 예뻐서 농협은행이라서 저 진짜 감격했거든요. 가디건 핏이 정말 잘 잡혔는데 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깨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팔 부분도 핏하지 않게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핏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가디건 이렇게 스카이 컬러도 있어가지고 우리 특히 여쿨 분들한테 더 화사하게 코디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코디에서 보여드렸던 이 탑이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매치를 해봤는데 확실히 단독으로 코디해도 굉장히 잘 스며들죠. 또 이 탑이랑 컬러라든지 소재감 자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린넨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했는데 이렇게도 꼭 셋업인 것처럼 되게 잘 어울려요. 보일 듯 말 듯 보이는 이 허리라인 나오는 페미닌한 무드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신발 중에 가장 데일리한 무드라서 좀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진짜 가벼워가지고 신고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이 발 옆을 감싸주는 스트랩 옆선 디테일이 시원하면서도요. 발볼 부자한테 너무 고마운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번 여름 기본템으로 코디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지랑 조금 더 찰떡으로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니 기장이랑 롱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도 캐주얼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번 룩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미니 기장을 좋아하고 걸리시 룩 좋아하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한 여름 룩인데 데이트 룩으로 정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코디는 제 구독자분들의 정말 많은 분들이 장바구니로 직행을 시킬 것 같은 아이템들인데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템들이 기본템 위주여서 데일리스럽게 꾸안꾸룩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블라우스랑 이 팬츠 사실은 이렇게 코디를 해놓고 와 입어보기 전에 너무 부해 보일까? 어벙벙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푸비에서 핏을 또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뜨지 않고 차르르 조금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오히려 체형 커버가 되면서 더 시원한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코스 느낌도 있어서 이건 정말 칭찬하기도 입이 아픈 제품. 요즘에 이런 밴딩 팬츠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플로럴 텍스처가 쇼츠 단독으로도 충분히 디테일을 주기가 좋은 제품이라서 기본 티에 매치를 해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허벅지랑 팔뚝 둘 다 개발라 핏으로 나오니까 이거 둘 다 꼭 장바구니에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편하게 휘뚜루 마뚜루 착용을 할 수 있는 이 샌들을 신었는데 이 착장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면서 좀 살랑살랑한 무드로 시원한 느낌, 꾸안꾸를 입기 좋은 여름 데일리룩. 그리고 제가 방금 엄청 칭찬한 이 바지 기본티랑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이 팬츠의 플로럴 텍스처 덕분에 그냥 일반적인 반팔 반바지 코디인데도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되게 꾸안꾸로 코디하기 좋죠. 이 같이 입은 티셔츠는 슬링티라서 딱 붓핏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바디 핏을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살짝 말라 인간이 되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또 컬러감이 여름에 무조건 입어야 되는 코발트 블루잖아요. 색감으로 코디 포인트 주기가 좋은 제품이고 이거 티셔츠 자체가 핏이 되게 기본 핏으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두시면 이번 여름에 진짜 편하게 자주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편안한 무드로 뮬 같이 코디를 했어요. 이 뮬 에나멜 소재감이 포인트라서 여름에 잔뜩 신기가 좋은 제품인데 원단도 스판이어가지고 발볼 부자인 저도 오래 착용했을 때 이 발볼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코디는 기본 텐들로 되게 편안한 무드를 연출을 해봤는데 컬러감이라든지 텍스처가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이라 확실히 꾸안꾸룩의 정석인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또 제가 푹 빠져있는 룩들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오늘 착장이 통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운 여름에 슬리브리스 단독으로 코디하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살짝 단독을 입으면 조금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가디건, 여름에 입기 좋은 아우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디테일이 너무 예뻐 이쁜 제품을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기본템이에요. 여러분 이거 장바구니 무조건입니다. 이 내추럴한 색감이랑 텍스처감 어디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입고 바다 안 가면 대체 어디 가야 돼요? 올 여름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아우터는 이걸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너로 입은 이 레이스 캐미숄 같은 경우에는 러블리한 포인트 살짝 줘서 입기가 굉장히 좋고 또 슬림핏으로 나와가지고 체형 라인 좀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여유있게 입는 기본템이더라고요.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같이 구매를 하면 활용도 되게 높게 입을 것 같아요. 원래 슬리브리스는 매년 새로 사잖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 여러분 정말 필수입니다. 일단 소재감부터 굉장히 시원하고 후크도 위에 이렇게 한 개가 똑 달려있어가지고 되게 트렌디하게 한쪽만 큰칭해서 입기도 되게 좋아요. 또 얘가 딱붙핏이 아니라서 은근 체형 보완하기도 편하고 하의도 오히려 다양하게 코디했을 때 되게 예쁜데 저는 이번에 아래는 조금 짧게 가면 예쁠 것 같아서 이 린넨 스커트 같이 코디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좀 슬랙스랑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추럴한 무드라서 어울리게 이 뮬이랑 라탄 샌들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이 컬러 무드는 라탄이랑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이거 진짜 휴가철에 하나 챙겨가면은 발도 편하고 룩 완성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신발인 것 같아요. 이 룩은 데일리스러운 느낌의 휴양지 무드도 살짝 얹어서 입기 좋은 코지한 러블리 룩인데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뭐 나들이 갈 때 살짝 꾸꾸 무드로 입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룩은 화이트는 아닌데 누가 봐도 제 아이템인 이 원피스 이거 제가 오늘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 이 실루엣이 군살이 안 잡히게 진짜 예쁘게 차르르 떨어져요. 그리고 저 특히 이런 리본 스트랩 저 이런 디테일에 환장하잖아요. 이게 세팅이 과하면 데일리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조금 적당히 세련된 느낌이어가지고 데일리로도 좀 은근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무드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바지랑 레이어해서 입으면 좀 스타일리시할 것 같은데 위에 살짝 걸치기 좋은 크로쉐 가디건이랑 블랑 가디건 무드가 둘 다 완전히 달라요. 좀 더 내추럴하고 데일리한 무드로 입기에는
이 크로쉐 카디건. 얘는 조금 더 편하게 손이 갈 것 같은 코디인데 조금 보다 더 차려입은 느낌, 컬러감도 맞춰서 더 러블리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블랑 카디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무드에는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감싸주는 스트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샌들 코디를 해봤는데 확실히 잘 어울리죠. 이게 또 엄지링이 있어가지고 신었을 때 안정감도 있더라고요. 얇은 스트랩이 있어갖고 살짝 섹시한 무드도 한다고 톡? 저랑 좀 안 어울리죠. 요 룩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깔끔하게 입기 좋은 드레시한 룩인데 블랙 컬러로 매치를 해보니까 더 확실히 세련된 느낌까지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랑 지그재그가 열심히 준비해본 룩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진짜 탄탄하게 준비를 한 기획전이거든요. 지그재그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이번 썸머를 좋은 혜택으로 연민스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요 프롬비기닝 린넨 셋업 그리고 레이스 셋업 각각 한 분씩 총 두 분이랑 홍콩구두 제니퍼 라탄 샌들이랑 엘르스퀘어 물도 각각 한 분씩 총 두 분께 거북이란에 제가 구글폼 입력을 해두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라 진짜 다들 꼭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